안녕하세요. 제가 주로 제그 유튜브 계정에 예쁘고 밝은 내용만을 싣는데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제가 약간 으시으시한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식충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식충식물들이 벌레들을 먹고 살잖아요. 이 식충식물들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보통 늪지에 사는데 사는 곳이 아마 그 양분이 부족한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박토인데,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그 영양분들을 곤충들을 잡아서 이렇게 그 보충을 하고 사는 그런 식물이 흥미로운 식물이죠. 그런데 그 기작들이 그 벌레를 잡는 그 내용들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사해 봤고요. 저이 종류가 비너스 플라이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뭐 사랑의 여신 비너스 이름을 딴것 같고요. 그래서 플라이트랩이니까 파리잡이겠죠. 근데 이 종류가 이제 어떻게 벌레를 잡냐면,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안에 세 개의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냄새에 현혹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이 먼저 뭐털 하나를 건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털 근처에서 이온이 방출이 됩니다. 칼슘이라는 이온이 방출되는데요. 사람의 신경도 그런 비슷한이라는데 좀 놀랬어요. 이렇게 방출되고 그러면 그 칼슘이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사람을 그 총으로 치면 손이 이제 장전이 되고 있다가 한 30초 내에 이제 파리가 움직일 거잖아요. 움직이다가 두 번째 털을 건드리면 갑자기 그 총으로 쏘듯 그 장전되었던 힘이 방출되면서 입이 다치게 되고요. 그래서 다친 그렇게 파리를 잡아서 잡아먹은 다음에 이제 그 소화액을 방출시켜서 잡아먹는 그런 그 무시무시하면서도 참 신기한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부류의 식충식물군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류들은 이렇게 모양이 단지 모양,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피처 플랜트, 한국말로는 조그만 단지 혹은 조그만 항아리 식물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종류들이 또 박토에 살지만 또 자기가 나름대로 그 벌레를 잡는 방법을 또 찾아서 그 벌레를 잡아먹고요. 또 그런 영양분으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또 꽃도 피웁니다. 참 이렇게 순결해 보이는 꽃을 피운다는 게참 한국말로 뭐라고 영어로 deceiving 한국말로 참 믿기 어려운데 참 꽃은 참 순결해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그 식물은 식충식물이고요. 참 이런 거 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탐욕에 대한 얘기를 혹은 유혹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어요. 이 식충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찾아오는 벌레들이 그 이러한 식물에 냄새 혹은 색깔을 보고 찾아오지만 결국 그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돌아올 수는 함정에 빠지고 또한 그런 것을 희생해서 이러한 또 이런 식물들이 자란 영양분을 제공하고요. 이 종류는 그 피처 플랜트 조그만 단지로 잡아먹는 그 식충식물 중에서 굉장히 큰 종류고요. 그래서 PBS 뭐 그런 그 자연 녹화 방송을 제가 이걸 조사하느라고 봤더니 놀랍게도 조그만 서양지가 이 속에 들어가면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런 피처 플랜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양이 위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위에는 좁고 밑은 둥글둥글해서. 그런데 이게 동물의 위처럼 사실 식물의 위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시무시한 함정, 그런 함정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봐 속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과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꼭 들여다보는 직성이 풀리는 또안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몸을 이리저리 굴려서 제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입구부터 그런 무수한 식물의 위인 위급부터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벽면에 눈에는 잘 잡지 못했는데 조그만 그 털이 있다고 합니다. 털의 방향이 밑을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만 올라오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또 미끈미끈하니까 떨어지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는 그 장면은 이제 액체인데 이게 바로 위액입니다. 무시무시한. 한번 들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한 그런 곳이고요.
이제 식충식물이니까 어떻게 식충식물에 잡혀 있는 벌레를 보고 싶잖아요. 제 못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은 사실 실내에서 찍은 것이었고요. 식물원에서 그 식충식물을 기른 걸 제가 찍어 왔기 때문에 뭐 보기는 좋지만 그 벌레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르고 있는 식충식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충식물이 잡은 개미를 특별히 많이 잡은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보여드리려 하고요. 또 재미있는 또 소개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충식물이 그 미끈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마 이제 그 벽면에 그런 점, 그 미끈미끈한 정도를 그 바꿀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미들이 그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어떤 길을 가고 나서 음식을 발견하면 그 자기가 이제 페로몬, 한국말로 페로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동물 호르몬인데 그런 걸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적으로 냄새를 남겨놓으니까 다른 애들이 아, 우리 다른 일행인 개미가 맛있는 먹이를 발견했구나 하면서 그 화학 물질을 따라서 다른 많은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주 참 영악한데 이렇게 한 마리 개미를 살려보내는 거죠. 몇 마리 살려보내고 나면 그걸 따라서 많은 애들이 와서 이제는 이제 미끄러워진 벽면으로 들어가게 그런 만드는 영악하면서도 참 끔찍한 그런 식충식물의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에 빠져서 이제 잡혀있는 개미 영상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많은 개미들이 이 식충식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뭐 바글바글하죠. 참그 냄새에 빠져서 또 한두 마리 미리 왔던 그 미련한 개미의 그런 유혹 때문에 잡힌 것을 보고서 또한이 따라오다가 이렇게 그 많은 애들이 이제 식충식물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고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는데 단테 신곡에 나온 지옥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뭐 지옥을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참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렇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그렇지만 가보면 사람을 이렇게 잡는 것이 유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얼마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담이지만 제가 그 공자가 하신 말씀에 40에 사람이 불혹한다고 하셨는데 전 의외였어요. 참 공자 그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40을 지나서 저는 50을 넘었지만 40에 가장 유혹이 많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뭐 공자님은 불혹해서 뭐 세상에 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경제력도 있고 갖추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유혹이 더 많은 시절이던데 오히려 그래서 그럴수록 더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참 미련한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그런 냄새에 현혹되어 우리 삶에서 있는 그런 것들 뭐그 성적 유혹이라든지 뭐 도박의 유혹이라든지 제가 그 미국의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뭐 지금 쟤 타오라는 곳이 그 리노라는 곳이 있거든요. 도박의 도시인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보면 안될 그럴 도시를 한동안 뭐그 젊은 시절에 몇번 가봤습니다. 되게 참 너무너무 화려하고 뭐 불야성인데 이런 그 식충식물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화려한 곳으로 불러서 죄악으로 이끄는. 그래서 참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파멸로 이르는 것이 그런 유혹의 결과인 것 같고요. 또 지옥이라는 것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유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 자기 몸이 결국 그 뭐죠 그 유혹 속에 빠져서 몸이 그 소비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의 큰 위와 같은 위액에 빠져서 천천히 소화벌이 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아까 그 많은 그버버그 개미가 있는 입구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뭐 단테 신곡 여러 가지 층의 지옥이 있다면 지옥보다 좀 낮은 두 번째 지옥으로 내려온다고 해야 하나요? 이 여기는 이제 개미들이 어느 정도 힘을 잃고 이제 많이 투화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있던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는 개미들이 막
활발하고 막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돼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겨우겨우 몸만 지탱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유혹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그런 유혹이 주던 유혹도 사라져버리고 실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소진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를 제가 해보았고요. 그래서 참 잡혀있는 거미가 겨우겨우 이제 더듬이를 움직이면서 힘겨워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유혹 속에 빠지지 않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저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는데 그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오늘 유혹에 빠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참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제가 찍은 것의 마지막 층인데 이제 거의 뭐그두 마리 왼쪽에 있는 그 거미들이 뭐 몸이 이제 붙어서 거의 뭐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소화 직전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제가 뭐 단테 신곡 얘기를 자꾸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옥의 3층 밑으로 내려온 그런 지하 3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그런 그 개미들이 소화되면서 거의 죽어가는 직전의 장면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뭐 이거야 뭐 제가 뭐 여담으로 뭐 그냥 비유로 하니까 뭐 흘려들으셔도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참 들을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싸우지 말라고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혹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유혹은 도망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만날 때 유혹 속에 들어가서 뭐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유혹과 그런 것들, 뭐 술, 도박, 뭐 마약 일수 이런 것들 도망치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미끄러워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기도 하니까 그런 속에서 저들이 들어가기 보자마자 막 무서운 듯이 도망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또뭐 제가 우스운 영상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한 것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중식물의 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참 놀랍게 예쁘지 않습니까? 참 다른 벌레를 잡아먹고 그곳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빨갛게 피운 꽃이 웬만한 꽃 못지않게도 신기하게 예쁘고요. 그건 뭐 자연이니까 예쁘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삶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유혹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죄송하지만 도박장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불밝히고 아름다운데 저는 그런 걸볼 때마다 분노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그런 인생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곳으로 얻은 재화를 통해 이들이 그렇게 불을 밝히는가 하면 좀 저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업들과 산업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또그 드린 이야기 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 되시면 또 좋아요, 또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